병원들이 코로나19 지정병원에서 해제되면서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에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도내에선 6개 대학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민원서비스 업무가 일시 중단되고 인기 유료 관광지는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코로나 이후 지자체마다 시티투어 버스를 도입해 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특성화와 차별화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